네, 쇼미더스폰 송지혜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프리 라우팅 페달보드예요. 아클람 리팩터 케이스이고요. 하이브리드 트랙 XS1. 얘는 페달보드랑 케이스랑 벨크로 다 포함돼서 나온 제품인데요. 이제 페달보드고. 여기 아래 벨크로들. 네, 넉넉하게 들어있네요. 벨크로 엄청 크게. 그리고 이 케이스. 오, 이게 사실 이렇게 미니멀한 이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. 근데 좀 크다 싶은 것들 좀 많아. 아니면 길고 아니면 좀. 근데 얘는 가벼워요, 우선. 네, 진짜 가볍고 얘가 바르셀로나에서 새로 이런 기판들을 생산을 한대요. 그래서 본사에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하고 조립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모델은요, 한국만을 위해서 만들었대요. 그래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됐고요. 좀 그 뭔가 이런 미니 페달보드 원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좀 충족시키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. 네. 그리고 고정하고 페달을 이제 고정하거나 별도 구매가 가능한 페스트너 있잖아요. 페스트너. 그걸로 이제 고정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연동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. 짠. 네. 얘 이 높이가 되게 넉넉하게 나온 이 백이라서 가방이라서 높이가 조금 있는 그런 이펙터를 연결을 했었어도 네, 뭐 이게 튀어나오거나 하지 않고 굉장히 잘 들어가 수납이 되게 잘 될 그런 가방인 것 같고요. 여기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안쪽에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어요. 이 모서리 부분이 꼭지점 이 부분이. 그래서 보통 가방을 쓰다 보면 한쪽이 뚫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이거를 조금 보완을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유저들의 성향을 굉장히 잘 파악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앞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. 넉넉하게. 우선 가방도 되게 가볍고요. 안에 있는 페달보드도 되게 가벼워서 이 안에 페달을 넣더라도 무게감이 그렇게 많이 확 올라가는 그런 페달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진짜 가벼워요, 다른 것보다. 자, 가격은 지금 199,000원 기분 좋은 가격에 책정이 되어 있네요. 벨크로 포함이고요. 페달보드랑 케이스 그리고 벨크로까지 여러분들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클람 페달보드 세트 여러분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